네, 보컬 트레이너 안대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이제 긴장을 많이 하시거나 이제 호흡이 가라앉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자, 오늘 볼 영상의 주인공 학생분은 정말 필요 이상으로 긴장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노래뿐만 아니라 약간 누군가 앞에서 이제 서게 되시면 이제 약간 좀 필요 이상으로 막 이제 막 호흡이 막 여기까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노래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대부분 학생들이 이럴 가능성이 엄청 많아서 내가 만약에 이제 좀 이런 분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요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긴장이 많이 되거나 이제 호흡이 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노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날들이 내 잃어버린 날들이 네가 떠올라 너를 닮은 이 시린가리 보며 너를 안고 싶었어. 그래서 영상을 보셨으면은 알겠지만 초반부에서는 그래도 좀 음정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다가 고음역대로 이제 올라가는 순간부터 소리가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죠. 근데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 성대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계속 열려 버리는 거예요. 성대가 꽉 닫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 압력을 받쳐줘야 되는데 이 압력 자체를 버틸 힘이 없는 거야, 성대가. 그래서 이제 호흡이 그리워져 미치도록 점점 이제 고음으로 갔을 때는 그날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을 좀 가라앉힐 필요가 좀 있고 성대를 좀 닫아주는 연습을, 특히 이제 뭐 아포지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좀 연습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이제 제가 할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도둑숨이라 그래서 우선은 호흡을 빠르게 이제 마셔주는 것부터 이제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면은 뱁이나 맘이라는 발음으로 이제 최대한 이제 해드리는 거를 봤을 건데 맘과 뱁 같은 경우는 소리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붙여주는 행동을 해줄 수 있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조금 더 진하게 나오면서 성대가 붙여지는 연습이 되면서 템포가 좀 빨랐죠. 그 템포가 빠른 사이에서 호흡이 빠르게 이렇게 도둑숨을 좀 최대한 빨리 이제 많이 마실 수 있게끔 훈련을 하는 이제 연습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스케일 영상을 이제 틀어놓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걸 5톤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5도 스케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5도 스케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나오는 영상들이니까 한번 아무거나 틀어놓은 상태에서 템포를 조금 올린 상태에서 내가 충분히 호흡을 마셔줄 수 있게끔 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습할 때는 목이 많이 마르면 안 되니까 최대한 저는 이제 코로 마시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편이고, 저랑 같이 영상을 봤었던 학생분이 노래가 이제 한 달 정도 되셨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성실하게 이제 제가 해오라는 것들 위주로 연습을 많이 하셨고 정말 이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하세요. 그러니까 뭐 레슨만 받고 땡 이게 아니라 연습도 되게 차 안에서도 많이 하시고 짬 나실 때마다 이제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도 되게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도
너무 많이 이제 긴장을 하셔가지고 뭐 부분 부분마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경우도 이제 저랑 많이 있지만, 청신호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 떨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나면은 진짜 좋은 소리가 나실 것 같은 분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제 이런 학생들처럼 고음이 단순히 뒤집어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진짜 호흡이 뜨지는 않는지 내 성대가 풀리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보시면은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습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안대성 트레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를 닮은 이 시린 걸